바닥에. 아, 근데 진짜 괜찮네. 겨울에는 진짜 난방 없는 거. 이렇게 되시니? 바깥쪽 접견실에는 김대중 대통령 너무 좋죠. 잘 이제 우리 힘을 다 모아서 이제 뭐 내년 선거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대사고 거기서 우리 의원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원팀을 넘어서 드림팀으로 질적, 질적 전환하는 단계죠. 네. 이낙연 후보님 쪽에서 제시해 준 용어인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원팀은 단순한 그냥 대학받고, 원팀은 내용이 있는 신청팀입니다. 저 한 번 주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오시죠. 손만 꼭 잡고 불경 지역에서 현장을 중심, 그 불경 현장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에 본인이 직접 백방으로 뛰시겠다고 이렇게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그게 맞춰서 향후에 저희가 선대위에 여러 인선 주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래도 초반에 이야기 많이 나누신 것은 이제 지방 소멸의 위기에 있는 그런 농촌, 또 그 농업과 농민 부분을 어떻게 향후에 좀 더 이 국가 정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런 면에서 의견들을 좀 많이 나누셨습니다.